그건 메인 절차일 거고, 그 상황에서 뭐가 안 됐을 경우에 보는 매뉴얼이 따로 있을 거야. 다른 장이 있거나. 매뉴얼이요? 그건 체크리스트 절차만 이제 만들어 놓은 장이고, 다른 장이나 다른 매뉴얼을 보면, 만의 경우 어떻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게또 있을 거야.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긴 해야지. 근데 이제 거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도 해봤으니까 이거 세팅하는 걸 외워서 하는 거지,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하면 위험한 게, 이게 장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매뉴얼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를 들면 항상 그건 확인은 해야 되는 게. 너네 독일 회사잖아. 예. 처음에 독일어로 만들어진 걸 누군가가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런 예.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 아, 독일어에서 영어로 애초에 바뀌는. 처음에 영어로 만들어진 거라면 괜찮은데, 처음에 독일어로 만든 걸 누가 영어로 또 바꿨거나, 이걸 니네가 수입을 해올 수도 있는 거거든. 저희 매뉴얼은 두 개밖에 없어요. 독일어하고 영어. 우리나라에 맞아. 와서 독일어를 예, 영어로 독일어. 번역하는, 예, 맞아.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업무를 걔네들이 했잖아. 지금도 있어. 많아. 독일 장비들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거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독일 장비 많이 갖다 쓴다고. 근데 이 독일 애들이 영어로 처음에 그걸 안 해줘. 독일어로 그냥 자존심, 뭐 프랑스 애들도 그렇잖아. 완벽한데? 마음에 드는데? 필요 없는데, 얘는? 내가 뭐라고 해줄 게 없는데? 완벽한데? 자소서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100%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완벽한 거지. 그런 적. 얘가 이제 직장을 옮기고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생각이 달라졌다. 왜냐면 이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직업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정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를 난 판단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모습과 실제 여기에 표시된, 이제 표현이 된이 내용이 같으면 완벽한 거지. 또 뭔가 부족하면 내가 뭔가 뭐더좀 이렇게 주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자소서를 보고 네가 마음에 들었다, 면접 보자라고 하는 회사라면, 그것도 외국계 회사라면, 이건 뭐볼 것도 없어. 한 80%는 이제 뽑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고, 이걸 보고 마음에 드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거야. 기술적 난도 높은 장비에 대한 필드 서비스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높아야 된다, 이거지. 기술적 조언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업무 조율과 관련된 어떤 대화의 깊이도. 근데 너를 바라보는 건 지금 당장 와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널 뽑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키워볼 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뽑으려고 할 거야.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이고, 그래서 경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경력, 또 여기서 핵심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 기술직,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에 대한 기계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드 서비스에 대한 경력. 지금 했으니까.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경력도 필드 서비스의 일부야. 대 고객 업무를 했으니까. 거기에 퇴원, 지금에서 따지면, 야, 필드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네 경력을 따지면 거의 뭐, 그거는 끽해야 어려워도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가르칠 수 있어. 근데 필드 서비스 능력은 뭐, 그 이상 걸리니까. 그 중요한 걸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도 된다고. 그래서 질문도 그걸 할 거란 얘기야. 왜 굳이 필드 서비스, 그것도 기계 관련, 이 난도 높은 기계 필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네가 이 회사로 가갖고 만나는 고객들은 그 수준이 아니야. 진짜 전문가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 물론 그 안에서도 뭐 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술적이나 대고객 혹은 뭐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 이런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지.
그 사람들을 응대할 때 오히려 네가 말려들 확률이 높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너를 채용을 하면 아마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훈련도 되겠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뭐 고민할 부분은 아닌 거야. 그래서. 알아도 충분히.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 이렇게 쓴 이력서를 보고 너를 마음에 든다고 면접 보자고 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 회사한테 내가 점수를 주고 싶은 회사야.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회사를 지금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뭐 이게 남자가 여자를 찾듯이 뭐 이게 이성 간에 서로 인연을 찾듯이 같은 원리인데 아무리 전 세계에 뭐 여자는 많다 남자는 많다 해도 모든 여자를 다 가서 프로포즈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말이 아니든 뭐 표정이든 행동이든 뭐 여러 가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마 느낄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딱 타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익힌단 말이지. 항공기 정비 뭐 기름칠하고 기계 만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손톱을 이렇게 길어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걔가 과연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막 붙인 손톱 막 이래가지고? 물론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평소의 행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톱을 붙인 애가 과연 기계를 만질 수 있냐고. 아, 귀가 만지다 떼면 되죠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벌써 평소에 기계 관련된 걸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 기계 관련된 걸 뭘 평소에 진짜 뭘 하고 있는 애가 그러고 있냐 이거지. 얘 처음 만났을 때 어쨌냐? 빅토리녹스 멀티툴을 가지고 다녔어 얘가. 그것도 낡고 낡은 낡고 긴 애들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텐데 비전공자에 영어 점수도 없는데 미국계 회사에서. 신기하잖아, 그지? 관점이 다른 거야.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하면 돼, 그냥. 영어 공부하면 되고. 내가 가르치면 되고. 근데, 그거는 영어 공부하고, 뭐, 매뉴얼 보고, 기계 가르치는 거는, 맥시멈 1년이면 돼.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핵심 가치. 사람의 마음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거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능력이 없다면, 지금 현재 그게 없다면 그걸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까? 고객들이 뭐 비싼 장비에 뭐 문제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도 그 요즘 그런 걸 겪을 거라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자꾸 아닌 척하고 긴 척하고 뭐 너도 비슷하잖아 뭐 아 우린 잘못 없고 원래 내가 잘못 썼고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 뻔히 느껴지고 알겠는데 저렇게 얘기를 해? 아 이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돼.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라고. 이 사람하고 기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할 거야. 일단은 얘가 비전공자라 잘 몰라. 근데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게 티가 나는데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뭐 보통 이제 그렇게 같이 가르치거든. 작은 업체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아 이거는요 뭐 이거 갖고 이거예요 그러고 막 아는 척을 해 또. 그러면 보이거든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 저것이 이제 전화하지 너 뭐 이런 애를 보냈어 이런다고.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회사에 전화해. 좀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 컴플레인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